우리나라 청년 청소년들의 에이즈 실태는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청소년이 무슨 에이즈에 걸려?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2013년 이후로 국내에서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신고되고 있는데요. 그중 청소년 에이즈 감염은 무려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코어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18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무려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린 것이라고 공개가 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에이즈 전파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남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에이즈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